네, 다음 문장입니다. 두 번째 통계학자가 역시 그 정원을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꽃을 선택하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옐로우, 노란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죠. Made the observation. 그냥 made the observation 하는 것보다는 observed 하는 게 낫겠죠? Observed. 관찰했습니다. 그죠? 그때 two logic students heard about this. 두 명의 논리학 학생, 논리학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것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and got in an argument. 그리고 둘이서 got into an argument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논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It therefore follows Delia. It is 뭐예요? Delia가 it이에요. it이고 therefore 따라서 follows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follows가 동사구가 되고 이 it은 가짜 주어라 그래서 수도 s 줄여서 ps라고 표현합니다. ps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데리아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 자리. 그죠? 주어 자리에 절이 왔죠? 주어 자리에 절이 왔으니까 이거는 종속절이죠. 그죠? 종속절이니까 종속절이고 주어로서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접속사가 왔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너가 어떤 꽃을 선택을 어떤 세 개의 꽃을 선택하던 적어도 하나는 bound to be blue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 말이죠. 네가 어떤 세 개의 꽃을 선택하던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파란색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생이 하는 말이 아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which student was right? 어떤 학생의 말이 옳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통계학자 한 명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첫 번째 통계학자가 하는 말은 어떤 꽃을 선택을 하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빨간색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통계학자는 반드시 하나는 노란색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 이 정원에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논리학을 공부한 학생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자 그렇다면 학생 한 명이 두 번째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꽃을 세 개를 선택하든 분명히 그 속에는 파란색이 하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이 있다가 에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학생들의 얘기 중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리고 옳다면은 왜 그런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